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아파트는 송도 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역 바로 옆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입니다. 총 5개 동에 1205세대 최고 59층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용적률은 649%, 건폐율은 35%입니다. 입주는 2024년도 2월에 입주를 하고 주차는 세대당 1.47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형은 34평형, 42평형, 49평형, 64평형, 65평형, 71평형이 있으며 34평형 분양가는 7억에서 7억 4천이었는데 2023년도 4월 실거래가는 7억 4천에서 7억 9천까지 실거래가 되었으며, 현재 나와 있는 2023년도 5월 분양권은 7억 8천에서 1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 복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이곳이 되겠고요. 여기는 바로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지구역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착역은 이제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면 이쪽에 이제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까지 인천 1호선이 연장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있죠.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바다 쪽에서 인입되는 구간 여기는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이쪽하고 아암 호수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미음자로 지금 연결되는 그런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망은 워터프런트 조망권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이 또 이렇게 있어서 센트럴파크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트센터 인천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연 이런 음악 이런 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는 이제 자녀들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학교가 지금 연송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연송고등학교가 있고요. 포스코고등학교가 있고요. 가까운 쪽에 이제 학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은송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해양사중학교 2025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송담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동하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 또는 학원차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집 근처에는 아직까지 학교는 계획되어 있지 않네요. 네, 그럼 현장 영상을 보면서 한번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쪽에는 송도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 앞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서 지금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을 지금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외관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멋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라운드가 이렇게 지구해서 일반 주상복합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호텔식 그러한 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라운드도 짓고
높이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고, 라운드가 진 곳에 이제 유리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고층에서 보면은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와 또 서해로 지는 일몰, 일몰 그 선셋의 그런 풍경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장소 같습니다. 굉장히 그 멋지고요. 그리고 송도의 그 야경도 또 멋있기 때문에 꼭 높은 고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층만 되더라도 송도의 야경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외관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건축물로 올라가는 힐스테이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예, 여기는 그 총 5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205세대, 최고층은 59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4년도 2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4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649%고요. 건폐율은 35%, 그리고 평형은 34평형, 42평형, 49평형, 64평형, 65평형, 그 다음에 71평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국민주택인 그 34평형 분양가는 7억에서 7억 4천 정도에 이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3년도 4월 실거래가는 7억 4천에도 있고 7억 9천에도 있고 그렇게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 5월에 나와 있는 그 네이버 분양권은 7억 8천에서 최고 10억까지 지금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바라다보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외관을, 독특한 외관을 지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입주가 되면 이 국제 업무 지구도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쪽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동시에 지금 세 개 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사가 끝나서 입주를 하면 국제 업무 지구 이 주변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제 업무 지구역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을 같이 탐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